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우렁살을 가지고요. 전을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이 우렁살은 냉동해서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걸 샀고요. 이거는 부추입니다. 부추를 이렇게 딱 찧어서 한 줌 하겠습니다. 부추가 좀 커서요. 한 줌이라도 양이 많습니다. 이거를 먼저 한번 잘라서 부치기 좋게 짧게 잘라주겠습니다. 4cm 정도? 센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 돼요. 고추 매운 거 3개만 넣을게요. 깻잎 한 묶음 넣겠습니다. 뭐 더 넣고 싶으면 뭐 쪽파, 대파, 이제 냉장고에 있는 야채들 이런 거 가지 있으면 가지 한 개 채썰어 넣는다든지 양파 조금 채썰어 넣는다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밀가루입니다. 종이컵으로요. 두 컵을 넣겠습니다. 저는 그냥 중력분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밀가루라고 하면 다 중력분입니다. 박력분이나 강력분을 쓸 경우는 따로 제가 얘기해드리고요. 그리고 부침가루를 쓰시게 되면 그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감자 전분이나 뭐 옥수수 전분이든 무슨 전분이든 있으면 이렇게 종이컵 반컵 정도 섞어주시면 조금 더 바삭거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후춧가루 조금만 넣고요. 소금도 약간만 넣습니다. 간은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요. 멸치 액젓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한 두세 스푼 정도 넣습니다. 자, 그리고는 물을 넣습니다. 물은 보면서 양을 맞춰서 넣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뻑뻑하면 전이 바삭거림이 없습니다. 좀 두껍게 굽히고요. 너무 또 묽으면 또 전이 안 붙어지잖아요. 근데 적당한 농도를 맞추셔야 됩니다. 저는 종이컵 2컵 물을 다 넣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적당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지금 간이 어느 정도 이제 됐습니다. 간장으로 살짝 찍어 드실 수 있는 정도의 냉동된 거를 해동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팔기도 하고요. 냉동된 상태로 팔기도 합니다. 냉동된 상태로 파는 거는 해동해서 주물러서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그냥 소금 조금 넣고 조물조물해서 씻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차피 이거는 익혀서 먹는 거니까 이대로 넣어도 되고요. 만약에 무침 같은 거 드실 때는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을 부칠 때는 저는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둘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자글자글하고 바삭하고 맛있거든요. 자, 우렁이도 듬뿍 넣고 해서요. 자, 아래쪽이 완전히 저 노릇노릇하고 힘이 생겼을 때 뒤집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딱딱 꾹꾹 눌러서 좀 다져주시고요. 우렁이는 한번 익혀서 냉동시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만 고추만 다 익히면 우렁이도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한 22cm 정도 프라이팬으로 넣은 한 3장, 4장까지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뒤적거리는 것도 안 좋거든요. 부서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완전히 노릇하고 힘있게 되면 또 뒤집어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3번 정도 뒤집는 거에서 이제 끝내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쪽이 다 된 것 같아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약간 노릇하면서 진간장이든 국간장이든 좋아하시는 간장에다가요. 물을 좀 1:1로 타서 이렇게 참기름 띄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초 넣으셔도 돼요. 초간장 하시면 또 맛있거든요. 우렁이 전 다 됐습니다. 씹을 때마다 쫄깃쫄깃한 게 진짜 맛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마를 버릴 필요 없이 전 같은 거는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우렁이 요거 되게 쫀득하고 맛있더라고요. 전을 부쳐 먹어보니까 맛있습니다. 너무 쫀득하고 맛있어요. 우렁이 전은 정말 너무 괜찮습니다.